야! 아! 달려 달려! 계속 달려 티나! 기분 좋지? 잘한다! 뭐지? 견익 지나가신다! 야호! 뭐야 저 녀석? 자, 내가 이겼지시냐? 기라가! 심어볼까? 해바라기야, 금방 다녀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우야! 어? 별일 없겠지? 어떡해, 큰일 났네. 루나가 알면 가만 안 둘 거야. 빨리 도망가자. 오래 기다렸지? 어? 해바라기야! 어떻게 된 거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누나야, 울지 마. 잠깐만, 이건 자동차 바퀴 자국이다. 바퀴 자국? 자동차라고? 아까 투닉이 타고 가던데. 아, 나도 본 것 같아. 그렇다면 범인은 아무래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뭐라고?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투닉, 네가 한 거 아니었어? 아까 네가 차 타고 가는 거 봤는데. 나도 잠깐 차 탄 건 맞는데 내가 온실을 들이받는 거 봤어? 본 건 아니지만 바퀴 자국이. 아하 그렇게 따지면 코스모 빼고 너희들 모두 다 수상해. 증거도 없이 이렇게 몰아세면 안 되지. 그렇지만 아무튼 루나 정말 안 됐다. 그럼 난 고칠 게 있어서 이만 안녕. 투닉이 분명한데. 투닉 너무한다. 범인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 이러면 어떨까? 요새 투닉이 관심 있어 하는 광속 우주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광속 우주선이라고? 어떻게? 내 말을 잘 들어. 일단 내가 완성한 광속 엔진이 있는데 그걸 차에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쩌지? 사실대로 말할까? 안 돼. 루나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였다. 내가 안 그랬다니까. 우리가 뭘 가져왔는지 봐봐. 이건 내가 만들다가 실패한 광속 우주선이잖아. 너 대신 포야가 최신 기술로 완성했대. 정말이야? 근데 이건 왜? 분익, 네가 아니었다면 이 기지의 모든 게 한참 전에 다 망가져 버렸을 거야. 그런데 너 같은 영웅을 의심했다니 정말 미안해. 짜잔! 그래서 이걸 사과의 뜻으로 준비한 거야. 그래? 뭐 이런 거야. 그런데 루나는 지금 좀 어때? 루나는 걱정하지 마. 튜니, 세계 최초로 광속 돌파를 하고 싶지 않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성의를 생각해서 달려볼까? 소리 끝내준다. 야하! 야! 야호! 우주에서 달리니까 방해하는 것도 없고 정말 좋다. 가만, 근데 이거 정말 빛의 속도 맞아? 아무리 왔대. 신난다.
자. 어? 어? 이 쓸모없는 모니터도 이제 수명이 다했군. 아, 포야, 혹시 포야세요? 아니, 넌 튜닝 아니냐? 튜닝 무사히 돌아왔구나. 아, 어쩌다 그렇게 수염이 난 거야? 모니터는 또 왜 이래? 70년 동안 쓸 일이 별로 없어서. 뭐? 70년이라니? 튜닝, 내가 만든 우주선으로 광속 여행을 했었지. 광속? 설마 내가 광속으로 달릴 때 시간이... 그래, 정답이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느리게 가지. 네가 광속으로 달리다 온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는 70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다. 뭐라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튜닉 아닌가? 건강하게 돌아왔군. 코스모. 근데 신인 어딨어? 뭐? 신이는 어딨냐고! 좋은 친구였지. 이럴 수가. 그럼 루나는? 루나는 잘 지내지? 아이고. 루나! 투닉인가? 넌 또 왜 이래, 저우야? 네가 이해해, 투닉. 저우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여. 이럴 수가. 하틀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루나는 왜 이런 거고? 그게 70년 전쯤인가? 아, 그래, 맞아. 그때 누군가 루나의 온실을 망가뜨린 일이 있었지.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투닉? 아니야. 그래서? 그 뒤로 루나는 밥도 안 먹고 매일같이 온실을 그리워했어. 그리고 해바라기도구먼. 말도 안 돼! 그리고 루나 역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지.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완전히 잠들어버렸어. 아이고, 이런. 꼭 저주에 걸린 공주처럼 말이야. 정말 비극적인 현상이지만 심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아마 온실을 부순 범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루나는 이대로 깨어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어떻게 범인을 모르니. 난 그때 분명 자동차 바퀴 자국을 봤다. 우리 중 차가 있는 건 튜닉밖에 없었지. 코스모, 너 무슨 소리야? 튜닉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 차가 혼자 움직였나 보지. 이제 그만! 얘들아, 분명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고쳐줄게, 루나. 분명 어딘가 고장이 났을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걸 거야. 루나! 우리도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 루나의 몸엔 이상이 없다. 그럼 해바라기 때문인가? 자, 네가 좋아하는 해바라기야. 이 향기를 맡고 어서 깨어나, 루나야. 이제 그만해라, 트니. 자, 진정하고 이쪽으로. 방금 루나였어? 아이치! 아이고, 이놈의 감기. 아유, 나야, 나. 아니었구나. 루나야, 미안해. 온실을 망가뜨렸던 건 나였어. 고의는 아니었지만 누나한테 혼날까 봐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온실은 내가 튼튼하게 다시 지어줄게. 전부 내 잘못이야. 어서 깨어나. 정말이야? 정말이야. 다시 안 그럴게. 얘들아, 다들 들었지? 확실히 들었다. 온실을 튼튼하게 다시 지어준다고도 했어. 뭐야?
얘들아! 너희들 설마! 짜잔! 뭐야! 다들 날 속인 거야! 그럼 광속 우주선도 가짜였어? 광속 우주선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속단이 흔히 한심하군. 두은이,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건 하지 말았어야지. 두은이, 지금 화내는 거야? 누나 온실을 망가뜨린 게 누구였더라? 그게 아니라... 두은이, 너보다 누나한테 할 말이 있을 텐데. 그게 저... 루나야. 정말로 미안해. 내가 온실을 망가뜨렸어. 아무리 운전이 좋아도 이제 조심해야 한다. 알았습니다, 루나님.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투닉을 용서해줄까? 그럴까? 그래, 그러지 뭐. 투닉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와, 그렇게 하자.